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반갑습니다. 네네. 신축년이 지나가면 2022년도에는 뭐가 있죠? 대선이 있어요. 일단은 차기 대선 후보 현재까지 네. 이제 수면에 오르신 분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재명, 용띠. 네. 이낙연, 토끼띠. 네. 윤석열, 쥐띠. 네. 홍준표, 말띠. 네. 안철수, 호랑이띠. 네. 요 다섯 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좀 어떠세요? 아, 이 다섯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내년에 띠들이 다 상승세 띠를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상승 곡선을 타는데요. 제가 감히 아, 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셔도 돼요. 아, 일단 성격 급한 분은 집니다. 성격 급하신 분 진다. 네, 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딱 한 분은 계세요. 느긋함. 항상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아마 대선이 될 겁니다. 아, 숨은 고수인가요? 네, 숨은 고수라고 봐야죠. 아,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여기 대권 후보 다섯 분을 안내를 드렸는데 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성향을 좀 알아볼게요. 네, 네. 이재명 씨는 좀 어떤 성향? 아, 이분의 성향은 제가 볼 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대권에 나가서 좀 안 좋은 건 다 이렇게 막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분 되게 결단력 있는 분이에요. 윤석열 씨. 윤석열 씨도 성격이 좀 급하시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요. 네. 그러다 보면 먼저 내가 발을 앞에 나섰을 때 제가 질 수가 있어요. 네. 조금 조심해. 제 속내를 좀 덜 보이셔야 돼요. 속내를 너무 많이 보이세요. 제가 홍준표 씨. 홍준표 씨도 너무 말이 많이 앞서시는 편이죠. 그리고 나이가 네. 이제는 조금 오히려 후배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지 마시고. 안철수 씨. 아, 뜨뜨미죽은 어떻게 표현하죠? 우유부단? 와, 저는 처음에 나오실 때 너무너무 멋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정치는 어떻게 흐를지를 모르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변수가 있었지만 저는 그 안철수 씨를 되게 안철수 씨 팬이었었어요. 근데 그냥 뜨뜨무직은 우유부단하지 못한 거에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지셨죠. 이낙연 씨. 이낙연 씨가 뒤에서 뒤짐지고 계시는 형국이죠. 어. 아, 네. 너희들 실컷 싸워. 나는 너희들 싸우는 거 지켜보다가 내가 앞설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낙연 씨는. 이 다섯 분 중에 그러면 대표님이 네. 무조건 한 명 계세요? 네, 한 분 계세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일 뿐이지 이게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저는 이낙연 씨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네. 되면은 진짜 선생님 찾아뵙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청와대에 초대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때도 제가 이 오르라 공주 이 가면을 쓰고 제가 나타날게요. 자, 그러면은 네. 차기 대통령께 네. 대통령께 정치 잘 해달라고 네. 마지막으로 또 선생님께서 내년에 분명히 신축년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참다 참다 정말 촛불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사실 위태로워요. 위태로워. 위에 계신 분도 위태롭고 또 분명히 변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 옳다고 저는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 몇몇 분 중에서 이분은 지금 좀 그 정치 쪽에서는 깨끗하게 뵀거든요. 그리고 솔직 담백하고 그리고 앞뒤 옆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관망도 할 수 있고 또 나서야 했을 때는 또 나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용감한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국민성 정말 잊지 마시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저희 지금 위에 계신 분한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정말 경기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는 못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년 되면 더 오릅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저희 서민들은 집도 없고 누구 말대로 집도 절간도 없이 어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나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꼭 좀 해주세요. 꼭! 꼭!